불 들어왔는데 여기 첫 번째 거가 네. 차가운 우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지금 이게 회전을 해요. 네. 그래서 우유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게 네네. 더 뻑뻑하고 더 매력 있는 거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간단하게. 네네. 와,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금방 만들어지고 심플해요. 지금 찬 우유를 지금 네. 차갑게 하는 거죠? 네, 찬 거품이에요. 이 옆에 건 따뜻한 거품, 이거는 이제 우유 덮이는 거. 네네. 아까 거기 저 술에. 술은 이제 꼬엔드로라는 술인데, 그 오렌지 향이 나는 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디다 넣었습니까? 뭐 여기에다 넣었죠. 우유에다가? 예, 예. 그래서 보통 뭐 생크림 사용할 때 같이 쓰면 그 생크림의 어떤 좀 비릿하고 그런 거를 깔끔하고 뒷맛이 이 오렌지 향이 나니까 네네. 굉장히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어요. 원래 그 옛날에도 그 양주 같은 커피에다 타가지고 그렇죠. 네, 커피 칵테일 할 때 네. 많이 쓰고 뭐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도 이걸 넣으면 생크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그 향까지 더해져서 그렇죠. 그럼 불이 네. 자동으로 꺼집니까? 네, 완전히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지금 거품이 이런. 어머 이거 하나 더 해가지고 같이 만들. 두 잔을 해볼까요? 네, 같이 합시다. 일단 거품이 필요한데 조금만 더 거품이 더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기계로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네. 해서 뭐 위에 꽃이나 네네. 뭐 뭔가 아니, 장식을 하면 그럼 더 매력 있겠죠. 꽃이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 오늘 진짜 우리 맛있는 거 다 먹네, 그냥 완전. 우유 거품 사라지기 전에 한번 먹어봅시다. 예, 아우. 아, 우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다 도구까지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해주신 이거는 라떼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선생님. 놔두세요. 드시고 이따 치우면 되니까. 아
짱!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날라갈 것 같은 그 가벼움. 어머, 선생님, 그럼 맞아요? 핸드드립을 해서 아이스 커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커피 향이나 맛은 단맛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부드럽죠. 진짜 아주 부드러운 맛.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탕도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아까 코엔트로가 조금 들어가서 우유가 굉장히 이게 되게 깔끔한 맛이 날 거예요. 전혀 이렇게 막 뭔가 튀어나오지는 않는데.